네. 저번에 인터뷰할 때 반장님이 올해 목표가 여름 이적 시장을 잘 보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7월 2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적 시장이 진행이 되는데요.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7명이 계약을 했어요. 7명이 계약을 한 거는 보통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 돈이 좋거든요, 겨울보다는. 왜냐면 여름에는 대부분의 클럽 구단들에서 즉시 전력감을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, 또 무엇보다 그 TO라고 하죠, 선수 정원도 적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실 많은 선수들의 이동이 없는데, 그래도 7명 현재까지 계약을 확정을 했고, 며칠 더 지켜보면 알겠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 정도 수치가 그냥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 때 저희에게는 여름에 좀 평균적인 숫자예요. 사실 뭐 이적 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선수가 못 갈 수도 있고, 조금 예상을 덜 했던 선수가 어느 기회가 돼서 갈 수도 있고,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, 현재까지 확정된 7명 사례 보면은 딱 반반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은 숫자적으로 본다면은 뭐 성과라고 한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. 조금 더 저도 선수들도 노력을 해서 그 숫자를 좀 더 늘려보고 싶고, 아무래도 이게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굉장히 짧거든요.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면 이제 8월, 9월, 10월, 11월 이렇게 3달 반 정도, 또 우리가 열심히 겨울을 바라보고 준비하다 보면 금방 또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, 보통 1년에 30명 재기한다고 쳤을 때 여름에 10명, 겨울에 20명이거든요. 근데 올해도 그 비슷한 숫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은 좋습니다. 일로와, 뭐야? 자, 볼 나이 더워. 너희 지금 여기가 됐잖아. 이동 많이 시키고, 볼 빨리 넣고, 우리가 계속 몰아붙이는 경기 하자. 오케이? 네. 경기 집중하자. 네. 집중해서 하자. 오케이? 가자.
성적과 성장 둘 다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지금 성장에 조금 더 무게감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래도 선수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뿌듯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봤을 때 올라가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더 올라가거나 거기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또 중단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. 근데 가서 더 힘들거든요, 사실. 근데 그 올라가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. 앞으로 이적한 선수들한테 잘하라고 한마디 한 번 해주세요. 해야죠. 올해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재계약 선수들이 있어요. 그래서 현재까지 7명이니까 그게 스틴틱 9년 역사에서 봤을 때 누적 180명이더라고요. 이 선수들이 가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또 축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지금 또 남아서 혹은 내년에 또 합류할 새로운 누군가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조금 그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근데 길게 보면 저는 스틴트를 거쳐간 이 시간들이 이 선수들이 선수로 성장하고 또 나아가 사람으로 또 발전하는 데 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서 어려운 시기에 치열하고 절박하게 해봤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가는 것도 힘든데 가서 살아남는 것 또한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또 한번 이겨내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조금 한이 됐었던 거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증명하고 하면서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올라가는 선수들 응원하고 더 큰 무대에서 더 본인이 만족스러운 행복한 선수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. 파이팅!